예전하고 찜질할 때 이렇게 올려놓고 딱 덮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 뒤에다 시원마음을 딱 쪄요. 그다음에 이렇게 놓으면은 코 골고 있어. 용도는 다양한지 몰라도 보기는 조금 묘상스럽네. 네. 이거는 발 마사지. 네? 발 마사지. 긁고 밀고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틈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시원하죠. 멋있는 거지. 얘하고 얘는 환상의 커플. 이거는 무로수. 싱크대 무로수. 공구. 스패너. 음경락. 허벅지 안쪽. 팔 안쪽. 이게 잘 풀려. 여기 파여 있는 게 핵심이야. 얼마나 시원한데 이게. 이거 한번 드릴 거야. 이거는 2003년도에 만든 거야. 4월 1일. 2003년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무튼 간에 허리가 아프다. 이걸 제일 좋아해. 운반용 캐리카 바퀴. 요거는 옛날 자전거 페달의 앞에 고무. 당신 손재주는 인정하는데요. 문제는 요것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잘 만드셨어요. 내 몸의 일부. 먹어요. 팔보다 더 중요하다니까. 다리보다 중요하다니까. 아무튼 이 개발했다는 자체는 여기까지 나오기, 이 제품이 나오길 때까지 내 그 모든 거 다 쏟아 부은 거야. 그런 상고의 고통을 아는 양반이면 나한테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 가지보다 더 고운 딸을 하나도 아니고 셋씩이나 낳아줬잖아요. 어느 순간 저렇게 개발하고 그리고서는 시간을 안 내는 거야. 열 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밥 굽는다고 그냥 돈 버는 기술 배워? 내가 그냥 왜 그러지. 아유, 말해 뭐예요. 내 말은 씨알도 안 먹히는데 뭘. 운동하시는 건가요? 운동. 땀이 그럼 땀이 쫙 나잖아. 이게 무슨 운동이야? 공중부양? 그거 아닌가?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다 내가 내 발등 찍은 거 아니겠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옛날에 체조했어요, 체조. 애들 아빠가. 그땐 몸매 짱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제 나이 먹고, 응? 이제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그냥 그리고리니까 밉지. 그리고 이태껏 할 말도 다 못하고 살았어요. 엄니가 계시거든요. 전화기가 많아요. 그것도 제가 불만이에요, 좀. 왜요? 그럼 왜 많아야 되는 거야? 아, 그 전에 전화번호 수집했어, 수집. 0909가 많아요, 0909. 0909. 애들 전에 핸드폰도 다 0909. 핸드폰 번호 다 0909야. 공구할 땐 0909. 연구할 땐 0909. 땡구, 땡구, 별명. 내가 그 줄이려도 말 안 듣네요. 내가 말 들을 나이는 지났어. 말 들을 나이가 지났어. 그랬지만 더 멋있었을 건데. 그랬지만 당신하고 결혼도 못했어. 엄니, 서운하셔요? 아들이 잘생겼어요? 아, 그러면 잘생겼죠. 우와! 고경했습니다. 과제는 개편이라고? 아들이니까 이런... 아들이 어디가 잘생겼어요? 얼굴이고 뭐고 뭐 어디 남을 데 있어요. 내가 낳았지만 잘생겼죠. 어디가 또 아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 키는 키? 키, 키. 키는 죽어 덜 쓸지 어떡하니까. 그냥 지금 키를 뭐 걱정한다고. 그래도 크다고는 안 하시네요. 그러면 며느리가 아까워요, 아들이 아까워요? 며느리가 아깝죠. 빈말이라도 듣기는 좋네요. 아, 누구야? 배도 따뜻하겠다. 벌써 꿈나라로 가셨구만. 하루 종일 만들고 부수고 찜질해주러 다녔으니 왜 안 피곤하겠어요? 아니, 여기서 뭐해? 잤어? 아유, 아니 여기서 자고 있어. 잠은 들어와서 자야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응? 잠은 집에 들어와서 자야지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아니 이게 다 뭐야 이거. 이거 좀 쳐가면서 해야지 이거 좀.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는데 자리가 없어. 아니 저 이거 기른 있어야지. 기른. 아, 내 거 건드리지 마. 아니 정정돈에도 나 다 찾아. 아니, 다 한, 찾아? 아 그냥 나도 이건 나 아니 나 위치 바뀌면 머리. 아.
당신 좋으라고 그런 건데 그렇게 정 떨어지게 얘기해야겠어요.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